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 한 주간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싸움을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전리품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싸우게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증거를 주시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쓸데없는 싸움 속지 말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또 삼단처의 싸움, 운명에서 건져내는 싸움, 서밋 운동하는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 싸움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영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정복을 이루는 전도자들로 이번 한 주간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전도, 비대면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요. 구약은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증인 문서입니다. 그첫 번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이 성경이죠. 그리고는 이제 각 지역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증거가 시작될 때이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었죠.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의사 누가가 법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후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의 것을 말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과 교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비대면 시대의 전도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에 8, 90년대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시대, 또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 캠프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각 교회들이 일어나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삶이 안 돼서 바른 캠프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집중 시대가 열렸죠.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삶을 우리 점검하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딱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자유롭게 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역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큰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운동이 이제 우리 시대에 온 것이죠. 비대면 시대. 이 시대에 이제 뭐할 것인가? 미디어 운동에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미디어 운동이에요. 3단체는 미디어 운동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이 미디어 운동을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복음 안에서 하게 하셨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죠. 이게 비대면 미디어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세계복음화에 큰 지장이 있었겠죠. 때마침 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말로 되어 있다가 이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말저말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단체가 영성 운동을 미디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비대면 전쟁이 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미디어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미디어 전도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직접 전도도 해야 되지만 큰 전도를 하려면 이 미디어 전도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만들어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미디어 전도입니다. 대선지자, 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죠.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큰 두루마리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몇 트럭으로 실을 만큼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걸 보내면 모여서 그걸 읽었어요. 이게 세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서신들, 어마어마한 미디어 전도죠. 그때 이미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미디어 전도는 성경에서 먼저 시작된 거다. 그러면 이 비대면 전도의 결론이 뭐냐면 세 가지다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또 어떤 컨텐츠로 할 거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 세 가지입니다.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컨셉.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뭐 요즘뿐만 아니죠. 자기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기 컨셉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료를 볼때 우리의 컨셉이 뭐냐? 그게 바로 237과 치유와 후대라는 거예요. 237과 맞아야 바른 컨셉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와도 아, 우리를 위한 자료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치유. 시대가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서밋을 만드는 이게 컨셉입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미 정리된 메시지들, 7대 여정과 12시대입니다. 이거를 컨텐츠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OTP 시스템입니다. 원타임 패스 해서 그냥 여기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내용들을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미디어 전도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같이 세계복음화 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메시지잖아요. 누구나 그 단체를 보면 어떤 메시지를 하는가를 봅니다. 유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려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오해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오해될 만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에 재영접입니다. 우리가 워낙 복음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 확신이 없는 신자를 두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강제로 영접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워낙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영접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 된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것 자체가 영접입니다. 벙어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 믿는 것 자체가 영접인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입으로 시인을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잘못하면 재영접이라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재영접이란 말을 쓰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재영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결국에는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만드는 메시지 자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사역하시고, 또 사역하다 보면 자료도 쓰고, 또 필요하면 그런 자료들을 스스로 만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지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자유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의 근본 뿌리는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만들다 보니까 원래의 그 오리지널과 다른 내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떨 때는 책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원래의 원작과 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두 가지를 써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제작했는가? 제작자. 그 우리가 만들면 우리 이름을 써야죠. 우리 교회에서 만들면 교회에서 써야 됩니다. 교회 이름을. 그러나 원작이 누구냐? 원장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그 부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없고 또 우리의 라이센스인데 다른 사람한테 뺏길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를 활용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복음편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것처럼 등록해가지고 복음편지 원래 내가 쓴 거다 이렇게 하고 쓰고 있대요. 그만큼 복음을 설명하는 좋은 자료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법적인 걸 알고 미리 등록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작자를 쓰는 이유는 다락방 운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작자를 쓰는 이유. 만들다 보면 제작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나름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원작을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해석해서 썼구나.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내용이라도 오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어느 단체, 어디에서 누가 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단체들은 그 일부분만 가지고 빼내가지고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 9시에 유 목사님이 237 지후 서밋 자료팀 면담을 하셨거든요. 그때 237 지후 서밋 이 컨텐츠가 없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만둘 거면 대충 만들고 대충 그런 거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어차피 이따가 없어지는 단체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로 남는다면 그 자료들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의 사람들이 아, 그래, 저 하나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올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짜집게서 썼다면 그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거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짜집게서 썼구나.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 자료를 쓸때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써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내용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가져가 쓰는구나. 쓰세요. 복음 운동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학자들은, 뭐 진짜 학자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렇죠. 논문 쓰면 밑에 주석 달잖아요. 그 주석 없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본인이 쓰는 단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분명히 표절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불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운로드도 막 허락 없이 막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단체니까 세계복음화할 교회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 만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료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복음 편지 번역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복음 편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새생명 새생아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13권 교재와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에 대한 번역과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임의로 자료를 만들어서 쓰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번역을 또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오해해서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내용이고 이상한 단체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과 지금 본부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번역해서 쓰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니 이런 자료들이 빨리 필요한데 번역도 못하게 하고 사용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한 단체가 많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서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을 만들든지 어떤 자료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시라. 그래서 제작자와 원작자 그리고 어디서 나온 단체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는 뭐냐면 우리가 멀리 보고 그릇을 갖추자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옛날에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걸려서 자기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될줄 모르고 대충대충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비대면 전도를 준비해야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부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또 함께 응답받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알루트실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교회 또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후대 사역 섬기시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주대학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삼 제자로
렘넌트들이 삶 서밋으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결 놓고 기도하실 때 각나라 선교사님들 또 다민족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차세대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30나라 선교하는 우리 하나교회 될수 있도록, 또 이번 주 한나라 풍기는 체코입니다. 체코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주대학 온라인 수련회가 있고요. 또 오는 9월 5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 때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힘 주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